CEO 포커스의 조 기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동선 한화 호텔앤리조트 상무, 최창식 DBI텍 대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를 통해 각 기업에서 추진 중인 기업 분할과 자본금 감소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사업 재편의 한창인 한화그룹이 그룹 승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한화호텔앤리조트 상무가 그룹 내 호텔 리조트 유통 사업을 맡을 거란 세간의 관측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첨단 소재 사업을 물적 분할하고 백화점과 리테일 사업을 인적 분할해 별도 회사로 만들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건 흡수합병된 지 2년 만에 다시 쪼개지는 갤러리아 사업 부문인데요. 에너지 화학회사가 품고 있던 백화점 사업을 별도로 떼어내면서 김상무가 레저와 유통 분야를 가져가는 그림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김상무가 해당 사업 부문의 신사업을 이끌어왔던 점에서 사실상 계열 분리를 염두에 둔 정지 작업이란 평도 나옵니다. 제게도 갤러리아 인적 분할로 3세 승계를 위한 사업 교통 정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김동관 부회장이 태양광과 방산을, 둘째 김동원 부사장이 금융, 셋째인 김상무가 레저와 유통을 맡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섭니다. 물론 김상무가 인적 분할 이후 갤러리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이름을 올릴 공사는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아직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서인데요. 따라서 둘째형 김 부사장처럼 한동안 미등기 임원을 유지한 채 경영 수업을 이어갈 공산이 크고요. 현재 맡고 있는 신사업 파트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야심차게 뛰어든 승마 사업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승마 비즈니스를 통해 입증한 영업 수완을 바탕으로 연계성이 높은 리조트 분야와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그룹 내 입지가 좁았던 김상무가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최창식 DBI텍 대표이사 부회장이 회사를 이끈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년 적자 기업인 DBI텍 대표를 맡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세운 뒤 성장을 거듭해온 턴어라운드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은 DBI텍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룹 내 최고 알짜 기업으로 바꿔놓은 나름 업계에서 성공한 전문 경영인으로 통합니다.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재작년 2,400억 원, 지난해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매년 갈아치우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엔지니어 출신 전문 경영인답게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고요. 생산 능력과 규모를 키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입지를 다지며 사세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호의적인 내부 분위기와는 달리 주주들의 평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물적 분할 이슈 때문입니다. DBI텍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전문 회사인데요. 그동안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내부적으로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위탁 생산을 맡은 회사에 설계 사업부가 함께 있을 경우 설계도면 유출 등의 불안을 고객사들이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사업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공식 입장인데요. 그러나 기업 가치 하락과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소액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액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 주식을 갖는 인적 분할이 아닌 모회사가 다 가져가는 물적 분할은 주주들에게 아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일부 주주들은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 나서며 집단 행동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주주들의 단체 행동에 큰 부담을 느꼈을까요? 결국 DBI텍은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물적 분할 방식으로 떼어내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주주들 입김에 경영진이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몸집과 체력을 키운 만큼 분사를 통해 회사를 도약시키려고 했지만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내부 임직원을 넘어 외부 주주들과도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최 부회장도 이번 이슈를 계기로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자회사인 에뛰드와 에스쁘아는 각각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소각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두 회사 모두 서경배 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가 갖고 있는 개인 지분을 취득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그간 아모레 그룹의 계열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에스쁘아의 각각 지분 18.18%, 19.5%, 19.5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나 에뛰드와 에스쁘아가 감자를 단양하면서 서 씨의 지분은 제로가 됐습니다. 에뛰드와 에스쁘아의 지분 구조를 지주회사인 아모레 퍼시픽 그룹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서 씨가 보유 지분을 감자로 모두 털어낸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 잠식에 빠진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많은데요. 이들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배당금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자 지분 보유가 무의미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에뛰드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쁘아 역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회사 보유 지분과 배당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두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지분을 계속 보유할 명분도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에뛰드는 재작년부터 자본 잠식에 빠졌고 에스쁘아의 부채 비율이 무려 700%에 달하는 등 서 씨가 자금을 끌어오기 어려워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제 서 씨에게 남은 건 이니스프리 지분 18%인데요. 그러나 이니스프리 역시 나머지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은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이니스프리는 지난해에는 3,000억 원으로 사실상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이렇듯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9년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인 1,000억 원에 달하는 중간 배당을 실시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서 씨도 당시 182억 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재도약을 위해 대표도 교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결국 오너일가 보유 지분 소각이라는 카드까지 꺼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아모레 퍼시픽 그룹. 요즘 화장품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동선 상무, 최창식 대표, 서민정 씨를 통해 3세 승계를 위한 사업 교통정리를 끝낸 한화그룹, 물적 분할 계획을 철회한 DB하이텍, 수익성이 나빠진 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들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